기독 국회의원들의 기도 모임인 국회 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에 이어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어깨가 무겁다며 정당을 불문하고 기독 국회의원들이 자주 모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자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그런 국회로 다시 변화하는 그런 큰 미랄이 될수 있는. 4선인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당 의원이 회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취임 예배 설교는 김진표 의원이 장로로 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진표 장로님과 국회 조찬기도회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고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취임식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용주 총무, 새해댐교회 소광석 목사 등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의원을 축하했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1965년 고 김중곤 목사가 김종필, 김영삼 등 당시 기독 국회의원들과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으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정당을 초월해 모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